안녕하세요. 순일의 텃밭입니다. 부추를 뜯고 있어요. 부추가 지난번에 뜯어봤는데 또 비 맞고 막 이러니까 금방 또 컸네요. 근데 안 뜯으면 계속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얘네들도 노화가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누렁잎이 많이 지고 붉게 크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잘라줘야 예쁘게 초록초록하게 또 나오거든요. 비 오고 그러니까 호박 따가니까 부친 게 부쳐서 먹으면 맛있대요. 밀가루에다가 저기 하기 그래서 부침가루에다가 해가지고 호박 썰어놓고 집에서 담근 캐간거 썰어놓고 또 감자 썰어놓고 당근 썰어놓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얄팍하게 부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두툼하게 부치래요.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 맛이라고 그러면서 먹었네요. 그래서 또 뜯어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지금 여기에 커피 그 찌꺼기를 해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새컴에 이렇게 보이죠? 커피. 부추는 자꾸 뜯어 이렇게 베줘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안 하면 이렇게 다 누렁진 것처럼 그렇게 돼요. 포트 다듬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따가지고 고구마 김치를 한번 담아 먹어보려고 따고 있습니다. 되게 통통하죠? 이렇게 통통해요. 지난번에는 작년에죠? 작년에 이거 담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연하면서 시원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담아 먹어야지 하는데 마침 들깨 심는다고 해서 와가지고 뜯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통통한 걸로 고구마가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나와 있죠. 부추 넣고 김치를 담으면 맛있어요. 통통한 걸로 해가지고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따니까 저기네요. 두 손으로 빨리빨리 따야 되겠어요.